네, 기다리시던 팬더 커스텀샵 시리즈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팬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딜러 셀렉트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오늘 이 블랙에 아주 어울리는 복색을 하신 채 잘 안 보이죠? 네, 오늘 팬더 기타를 딱 영접할 준비를 하고 오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예전에 저희가 5761을 이제 2018년 연말에 네. 계속해서 딜러 셀렉터를 하면서 얼마나 독하게 만든 딜러 셀렉터인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전통문화 보건사업 5762 이렇게 드렸던 한줄평들을 여러분들이 리뷰어 탑 한줄평으로 선정을 해주시면서 네. 제가 그 선물 중에 하나 가져갈 수 네. 있는 그 권한을 받아서 저는 뭘 가져왔냐면은 저는 그 치터에서 나온 우든 스탠드. 오, 괜찮아요. 네, 프리미엄 무든 스탠드 네, 가져가갖고 네. 지금 아주 멋있게 네, 기타 네. 그리고 기타도 뭘 세워놨냐 쉐터 핑크. 아 좋네요. 쉐터 핑크를 네. 버즈비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신 그 상품 최고의 기어 뭐 이런 거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다 딱 걸어놓고 지금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장님 이걸 얼마나 독하게 세팅을 했었는지 저희한테 이제 막 역설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아무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까지 57이나 62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집착적인 어떤 빈티지 강박을 갖고 있는 그런 유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펙을 지금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 수입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완전히 빈티지한 옛날 스펙 그대로 가져가되 네. 이제 V만, V넥만. V넥만 이제 뭐 오벌 C, 소프트 V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는 걸로 가자 해서 심지어 하프톤 2단, 4단도 없는 3단짜리 픽업 셀렉트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갖고 정말 과거에 나왔던 그 스펙 그대로 빈티지함을 독하게 추구했던 바로 그 딜러 셀렉트가 되겠습니다. 그 팬더에서도 만들어주면서 얘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쓸까? 라고 생각을 했을 법한 정말 딜러 셀렉트 중에 딜러 셀렉트 네. 강박이 만들어낸 결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딜러 셀렉트 1962 블랙 색상의 네. 헤비 렐릭 모델인데요. 헤비 렐릭 아니고요. 네 일반 렐릭, 렐릭 모델이에요. 살짝 렐릭. 네 이거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하나를 하고 11월 달에 두 개를 했었는데 11월 달에 두 개 했을 때 첫 번째 모델 일반 렐릭 같은 네. 경우에 선생님이 512만 4천원짜리 모델인데 네. 거기에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에스타 레드 헤비 렐릭 모델에는 갑자기 게리 무어가 듣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10.0, 10.0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시리즈 한 줄평을 주고 있을 때였죠. 전통문화보건사업 5762 해서 저도 역시 10.0, 10.0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62가 11월 달에 등장하자마자 10.0씩 받아가는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은 외계인과 지구인의 콜라보, 저는 지구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기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외계인밖에 네, 없죠.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했었던 그때 그 6위는 10.0, 9.5의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어마어마했던 작년 6위의 네. 그 위용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가격은 512만 4천원으로 그 가격과 동일하고요. 자 시리얼 넘버는 94841 모델입니다. 네, 블랙 색상. 시리얼 넘버가 여기 써 있어요. 커스텀 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덕트 오브 USA라고 해놨는데 참 스티커 그지가 붙었는데 이게 센터도 아니고 진짜 뭐야 이게. 어떻게 뭘로 붙인 거야 대체. 다 좋은데 스티커 붙인 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네. 네. 프로덕트 오브 USA. 네, 이거 붙인 거 보니까 USA가 맞는 거 같네요. 맞는 거 같네. 딴 거 다 똑바로 만들어 놓고 이거 네. 대충 붙여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퍼요 미국 사람. 네. 근데 잘 만들어 튼튼하게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안 쓰는 네, 거죠. 전혀 안 쓰는 네. 이 더블은 그만인 걸 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512만 4천원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55kg 두께 43플러스 2mm 12플랫 뒤뜰로 76mm 투피스 엘더 니트로 락커 핀시가 적용이 그렇겠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넥은 플랫손입니다. 플랫손의 60 스타일,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임 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주감은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해요. 그 다음에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그리고 뒤쪽에 커스텀샵 로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입니다.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1.91mm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판에는 사이테스 협약을 무사 통과한 로즈우드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뭐 로즈우드라고 하면은 그거 불법 아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사이테스라고 여기 써놔요. 네. 사이테스 협약을 무사 통과했다라는 건 미리 비워놨다는 얘기죠. 네. 여기 9mm라고 돼 있는데요. 네. 어딜 봐서 9mm냐. 네. 자, 근데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아, 두툼하게 올라가 있죠. 예, 공유를 로즈우드로 너무 세다 보니까. 네, 로즈우드로 떼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평한 메이플에다 로즈우드 공유를 떼는 거예요. 네, 로즈우드 이렇게 떼어서. 예, 그 가운데가 여기, 9mm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완전 원이라는 예. 걸 볼 수가 있죠. 네. 네, 9mm 두께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판 공유는 7.25인치 183mm 반지름인데 7.25 정도 되면 옆에서 보면 이게 완전 원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가 9mm 정도 돼야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는 이걸 거죠. 이걸 커버할 수 있어요. 네, 프렛 자체가 쇠가 이렇게 휜 게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네. 흔히 브라운관 공유리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한 12인치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면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네, 그냥 거의 직선으로. 오, 약간 뭐 거의 평면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7.25 정도 되면 이거 확 보여요.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 648mm, 네. 전통의 25.5인치고요. 21프렛까지 있습니다. 22 이런 거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핸드와이어드 6063 스트래픽어. 와이어는 핸드와이어도 이게 스티커는 발로 붙였어. 그것도 핸드 스티커. 핸드 스티커는 막 붙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픽업 세트 핸드와이어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 예. 하프톤은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세팅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들기도 좋아요. 겁나 뻑뻑해요. 네, 뻑뻑해서. 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 색상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우. 아, 또 유기에 취하네요, 또. 마샬 클린턴. 좋습니다. 팬더의 레드락. 아, 좋아요. 아, 진짜 시원시원하네. 우와. 굿! 6위는 정말 좋아요. 아, 좋아요. 마샬의 마샬 게인. 딜레이도 끄고 리버브도 끄고. 아까는 앰프에 게인이 안 먹더니 기타가 개인을 거부하는군요. 네, 그 중간에 예. 그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그 빈 공간 있잖아요. 예. 빈 공간 비닐 소리가 정말 많이 납니다. 네, 예, 엄청 많이 나요. 개인에다 놓고 2단 해프톤. 이거 딱 바꿔. 좋다. 네. 탁탁 끊어지는 좋습니다. 게 좋네. 탁탁 끊어줘야 돼 이렇게. 네. 아, 매력적인 소리. 네. 좋아. 네. 좋아.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부터. 네.
굿. 신나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신난다 이거. 네, 이 6위의 뭐 특징적인 그런 사운드들은 계속해서 지금 작년 연말에 나왔던 시리즈도 쭉 끌고 가고 있고요. 사실 6위가 예전에 저희가 그냥 흔할 때 576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옆에 있을 때 보다도 커스텀샵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훨씬 사운드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좋아졌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더 빈티지해졌다라기보다 좀 더 깊이감이 생겼고 좀 더 사운드적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도 그 예전에 빈티지한 사운드의 매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매력은 올라가고 네. 편의성 또한 올라갔다. 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6위 블랙 색상의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역시나 매력적인 기타였습니다. 아, 그러네. 네. 까기도 잘 켰어요. 이게 반지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지기스. 반지기스. 아, 그렇군요. 반지기스. 반지 스크래치로 해갖고 이런 거 잘했어요. 네, 반지키스 아니고 네, 반지기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322화의 아이바네즈 톰퀘일 TQM1 모델이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났었죠. 아재의 약간 상위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님 요새 새롭게 등장해서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이 뭘까? 베스킨 라빈스 서리원을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 이렇게 해주셨던 거죠. 네, 죽이네요 진짜. 그리고 한 줄평을 그 소년 점프라고 마미손이라는 래퍼가 부른 노래 있죠. 그걸 개설해 주셨는데 PRS 존스 타일러 앤더슨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바닥에서 아이바는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모던 점프 모던 점프 와다다다다다다 라고 주셨습니다. 재밌는 개사 감사히 받겠습니다. 에이브릴 라빈 서리언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새 김길도로님이 새로운 컨셉 시작하신 거 아세요? 또 뭘 해 또 뭘. 이번에 무게대전 안 하고 네. Did you know라는 컨셉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셨습니까? 해서 우리가 한 기여에 대해서 관련된 정말 세상 쓰잘데기 없는 디테일한 사실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올렸어. 예를 들면 저번에는 뭐 후루크를 만드는 기타는 뭐 체코에 있는 뭔 이름도 모를 뭐 천 몇백 명 사는 마을에 있는 공장이다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 그걸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 디주노 디주노라는 이걸 네 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오늘의 디주노는 뭐였냐? 이게 탑에 몽키팟이라는 그 나무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예. 네. 몽키팟 나무는 주로 아프리카 중남부에서 자라는 목재로 레인트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코아와 목재의 성질이 같고 코아보다 가격이 아주 약간 저렴하다.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몽키팟에 대한 레인트리라고 불린다라는 이 정보가 재미있네요. 네. 우목이네 우목. 네 김길도로님은 저희가 뭐 디주노 이렇게 좀 모아갖고 통합으로 가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김길도르님 앞으로도 재미있는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예,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님이 주신 한 줄평에다가 아이바를 팬더로 바꾸고 있습니다. 팬더 6위로.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모던은 아니거든요. 예. 이건 6위 점프라고 해야 되나? 예. 네. PRS 존스 타일러 앤더슨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바닥에서 팬덤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유기점 유기점 와다다다다다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로 이거 활용을 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캐피디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이걸 뭐라고 한줄평을 처리를 해야 되나 유기점프라고 유기점프 하시죠. 네 유기점프 그렇습니다. 네, 저는 5762 중에서 6위가 좀 더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원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활용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안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 개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레인지가 좀 더 넓고요. 조금 넓고. 네, 조금 더 넓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6위를 많이 찾으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1962라는 이 로고가 요 모델명이 2019년에도 6위의 전설은 계속된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 그렇죠. 2019년에도 6위의 전설이 계속된다. 그래서 저는 2019 6위의 전설 예, 이렇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1962. 예, 1962. 네. 또 이렇게 또 18년에 이어서 19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5762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762에서 1962로 바뀌었네요. 네, 1962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6위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커스텀샵 딜러셀렉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6위고요. 이것도 역시 시리얼 넘버가 교체된 네, 모델입니다. 3톤 썬버스트예요. 네, 썬버스트 모델은 또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매력 네, 시리얼 넘버별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는요. 사실 우리 576이 시리즈에는 저희가 드리는 점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들은 500만 원이 넘는 듯하드리기 때문에 탑기어 후보에 안 올라갑니다. 네, 9.0, 9.5. 오, 선생님 오히려 점수를 낮춰주셨네요. 12년, 18년도 모델들이 더 좋으셨나봐요. 아니, 이것도 갖다 놓긴 갖다 놨는데 네. 어깨가 아파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커스텀샵에 드리는 점수가 무의미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뭐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거를 큰 기어타임즈를 하기가 싫어서 네. 점수를 낮추신 병호 선생님 덕분에 9.0, 9.5가 나왔고요. 네, 다음 시간에 세리턴 썬버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다행이야. 다행이야.